누가 이 스티뮬러스 체크 $1,400를 받을 수 있을까요? 오늘은 그 스티뮬러스 체크 최신 내용을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. 저는 민족학교 황상호입니다. 오늘 11자 AP통신 뉴스 기사인데요. CBS 뉴스가 그대로 받아 썼습니다. 제목은 Third Stimulus Check Will You Get a 1,400 Check입니다. 그러니까 그 우리도 $1,400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데요. 그 기준이 무엇이냐를 이 기사가 묻고 있습니다. 그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언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스티뮬러스 체크는 누구에게 주어지고 이제 누구에게 주어지지 않느냐, 그 기준이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요.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.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은 지난 6월 이후 다시 본격 원래 그 경제적 안정세로 돌아왔다, 원격 근무를 통해서 정상화됐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. 한편 저소득층은 스티뮬러스 체크를 주니까 거의 빠른 시간 안에 다 소비하더라, 그래서 경제에 부흥 효과가 있었다 라고 해서 그 지급 기준을 조정하자 라는 게 이유였습니다.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인데요. 만약 민주당이 공화당과 적절한 절차 협상 없이 공화당 반대를 무력화하는 예산 조정 절차 버짓 레컨실리에이션을 발동할 경우에 세입 세출 관련 법안은 조정 없이 단순 다수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그 협치를 이야기한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부터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형국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. 그래서 지난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그 의원들과 그 연락을 해서 전화통화를 해서 뭔가 이 지급 기준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언론을 통해 내비쳤는데요. 하지만 최근 이제 그 협상 정도 어떻게 되느냐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. 일단 그 초안이 관철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. 왜냐하면 지난 9일 그 민주당 연방 의원들이 스티뮬러스 체크 지급 기준을 조정하지 않고 강화하지 않고 기존 초안대로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. 이게 원래 하루 전날에는요, 예산 조정 절차 그 행사권이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이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했는데요. 왜냐하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지급 기준을 강화하자라고 이제 목소리를 내고 협상을 하자라고 그 얘기했기 때문인데요. 버니 샌더스가 자신의 트위터에 어떻게 썼냐면 그 일부 민주당 의원이 연간 5만 2천 달러를 버는 사람들은 이제 뭐 충분히 부유하다라고 말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트위터에 썼습니다. 이제 그 민주당이 초안을 관철하겠다라고 하루 전에요. 여기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초안을 관철시키겠다고 발표했으니 이제 거의 월스트리트도 그리고 그 정가 전문가들도 초안이 거의 관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좀 한인타운에 사람들이 좀 몰리겠네요. 식당도 좀 장사가 더 잘 되고 물건도 많이 팔리기를 기대합니다. 그런 문제는 누가 받느냐, 그러니까 초안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라는 건데요. 그 기준은 1인당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인 사람입니다. 또 합법 그 법률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연소득이 15만 5천 달러 이하여야 합니다. 그러면 각각 모두 $1,400씩 받게 됩니다. 또 부양자녀 1인당 최대 $3,600 세액 공제가 되고요. 또 3월 만료인 연방실업수당은 9월까지 $400가 증액 지급됩니다. 또 지난번 두 번의 그 스티뮬러스 체크랑 다른 내용은요, 그 성인 부양가족뿐만 아니라 아동들도 각각 $1,400씩 받게 되고요. 또 그 기준을 넘어선 고소득층은 그 금액에 따라서 이제 차등 지급됩니다.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이라 그러면 4 곱하기 $1,400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법안은 3월 중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일단 법안이 통과하면요, 바이든이 사인을 하고 IRS가 해당 가구에 직접 일주일 안에 각 계좌에 바로 돈을 꽂습니다. 만약 은행 계좌가 없거나 IRS 기록이 없으면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. 그럴 경우 체크나 프리페이드 데빗카드가 우편물로 발송됩니다.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